대한민국은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맞으면 첫째 양쪽이 다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귀핵 개방 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남북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다.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어진트 아인 폴크. 우리는 한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 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국 지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